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을 암흑으로 만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빨치산의 후예나 아니면 부모가 평양에 사는 고급 관료가 아니라면 평생 공포에 휩싸여서 먹고 살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거나 장마당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등 뒤에 보위부의 감시의 눈이 번득이며 사소한 불평, 불만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먹고 살기 위해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탈북자 출신의 우리 자매님은 사람들이 죽으면 잘 죽었다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은 죄다 사나운 승냥이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대화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발버둥 치며 혼신의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운명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체제 유지의 혈안인 1인 독재의 공산주의 나라에 태어난 것을 뒤집어 풀 수 있는 확률을 살펴본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남한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내뱉는 말 중에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헬조선이라는 헬이 지옥이잖아. 조선은 우리나라를 뭐 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옥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며 흙수저라는 말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속담을 빈정거리며 갖다 붙인 조롱 섞인 말이죠. 그들은 기성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고 여기며 불만을 터뜨리고 자신들은 평생 최저임금에 알바나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이만 그런 건 아니죠.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간 이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얻어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중노동과 출혈 경쟁이 낳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 구조이죠. 그래서 재산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학교 성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 일은 허드렛 일이나 강도 높은 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1인 독재의 공산주의 사회나 인권이나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거대한 사회 제도 하에서 개인은 톱니바퀴에 달려있는 부품이며 부품이 고장나거나 다른다면 지체없이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잃거나 나이가 많아 사회에서 퇴출된다면 잉여인간이 되어 죽음이 데려갈 때까지 TV 리모컨을 돌리며 긴긴 하루에를 보내야 됩니다. 거대한 사회구조나 엄청난 금융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의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평생 종 노릇을 하다가 병들거나 늙어 죽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잔인한 노예 제도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대한 사회 제도나 금융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다는 인생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저주와 불행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인생의 판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과 1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축복의 수혜자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대상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도 뭐 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저주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제 눈에 들어오네.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거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필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주일 성수의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그동안 해오면서 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투의 말을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어왔는데 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28장으로 돌아와서 축복과 저주를 받은 조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축복의 조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고, 저주의 조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죠. 즉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 되는 셈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을 경험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숙지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성품과 생각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각만 품어도 지옥에 던진다는 무서운 말을 던지고 있죠.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더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안 한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죄에 대해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형제에게 미움과 증오를 품었거나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였기만 해도 죄다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 축복을 받아 즐겁고 형통하게 살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교인들이나 교회 직분이 드높은 목회자나 장로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대 없이 무능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숙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이죠. 이 구절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금지한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로 그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장성하여 각자 생업을 하며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업의 열매들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뭐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피를 흘린 제물을 드리라고 이미 언급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터트린, 야, 간이 배 밖에 나왔지.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콕 집어 말씀해 주시면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여 악인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어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가인의 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도 죄의 유혹이 있었으며 그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미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어.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이미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인해 변질되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생겼으며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예레미야 17장 9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돈도서 9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는 인간과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악이 가득한 채 평생 악을 행하다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미 인간의 본성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라고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왜 인간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지,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지, 왜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뭐 지옥으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이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 뭐 그러나 결국 뭐 불로 심판하시나 물로 심판하시나 뭐 지옥으로 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끊어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체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은 안 되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 해왔잖아. 그랬으니까 당연히 나는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내가 했잖아. 신앙행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여전히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마음이 늘 쓰레기 같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집에 가면 텔레비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의 즐거운 곳이 무엇인지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잖아. 뭐가 다르다는 거야? 교회 다닌 사람들. 결국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과 원수의 신분에서 달라지지 않았어. 왜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 무지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와 달라진 게 없어. 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이 시대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죄에 대해 무지하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야. 북한에 태어났듯이 남한에 태어났듯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그래서 헬조선이야. 흙수저야. 그래 다 이민 가고 싶대. 미국에 가면 행복해질까? 거기는 자본주의 아니야. 자본주의의 본산이 미국이에요. 거기도 자본이 없으면 노예로 사는 거야.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뭐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의식 잘 알잖아.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들에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 두 가지, 그 두 번째 얘기하는 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고 얘기했죠. 뭐 여기서 그 말하는 물은 생수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파고 있는 웅덩이가 뭐예요? 뭘까? 네, 세속적인 축복이죠. 세상적이라는 말과 세속적이라는 말과 마귀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세속적인 축복은 마귀가 주는 축복이죠. 뭐 정확하게 말해서 마귀가 쳐놓은 덫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만해라. 주겠다. 그러잖아. 그들이 누구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을 통치자요. 그들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속적인 축복을 얻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며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형통한 축복의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 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식과 예배의식으로 대치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이런 신앙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수를 얻는 웅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미혹의 목회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교회에서 던져놓은 덫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뒤지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경 지식을 쌓아두기 위해 성경 공부는 해. 그런데 그게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혹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려는
그런 지식으로 활용할 뿐이죠. 결국 우리네 교인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일 뿐이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삼는 가증스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게 죄인지도 몰라. 기막히지 않아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고 싶은 변질된 죄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행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성경을 암송하여 머리에 쌓아두고 금식기도를 수도 없이 하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숙명이자 잔인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나 남한에서 태어나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게 고단하고 팍팍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렇잖아. 그래서 헬조선이고 흙수저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안 와. 안 속아. 교회 와봤자 똑같아. 털려. 지갑 털리고 인생 털려. 그래서 안 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혹여왕이 세상에 이 판을 잘 짜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랬거든요. 귀신들은 노예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노예 제도? 아,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럼 뭐 노예 제도까지 할 게 뭐 있어? 그죠? 이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야.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이야. 그게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도가 노예 제도라는 거야. 물론 오래전에 얘기하신 거였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야, 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악을 악을 질러대고 뭐 다 자살하고 살기 싫다고 다 죽고 다 중독자가 되고 그러나 왜 그러나 왜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 만족함이 없어.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노예 제도구나. 야, 이게 조선시대에 무슨 노비만 봉건시대에만 노예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노예제도 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북한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인정하겠는데 왜 자유와 평등과 모든 권리가 보장된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도 왜 헬조선이 되는 거지? 왜 흙수저가 되는 거야? 왜? 노예 제도 안에 있으니까.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아이들 보세요. 어린이집서부터 생존 경쟁. 초등학교 들어가 봐. 시험 잘 보는 기계가 돼야 돼.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사는 이게 뭐야? 청소년기부터 친구와 싸워 이기는 법을 터득하고 있어. 공부 잘하는 기계가 되어서 돈 잘 버는 직장,
돈 잘 버는 자격증. 그게 얻는 게 인생의 목표야. 무슨 기쁨이 있어? 그래서 돈을 쌓아두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 희한하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은 있지만 또 다른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이게 노예제도가 아니고 뭐야?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한 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노예제도구나, 이게. 이게 귀신이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왜 성경에는 사탄들에게 그런 호칭을 붙여줬을까? 그들이 세상을 자신들의 노예제도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포로로 삼아 불행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노예 제대로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평생 노동의 틀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잔인한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마음. 그래서 야,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원수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해결책, 해방구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반지를 차고 다니면서 기뻐하고 사모하고 추억하고 있잖아. 교회 다니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누구냐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해방되었다. 노예 제도에서 풀려났다는 거지.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노예제도 안에 있어. 교회 다니니까 야,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 판에 교회 와서 재산 털리고 에너지 빨리고 시간 탈탈 털린다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 있는 삶이야? 그게 무슨 쉽이 있는 삶이냐고. 그러면서 믿으래. 죽으면 천국에 간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데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 기가 막히지. 이렇게 묘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회 제도와 금융 환경 등의 노예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포로로 만들어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자의 주장을 성경 말씀이라고 비틀어버리고 종교의식과 희생행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대체했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 노예 제도 아래에 있는 노비야. 기쁨이 없어. 저는요,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객기로 기도한 게 응답이 와서, 오, 이게 뭐지? 또 기도해보니까 또 응답이 왔어. 오, 이게 뭐지? 또 기도했더니 또 응답이 온 거야. 아, 이게 뭐지가 아니야.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진짜인 것 같아. 무서워졌어. 그래서 제가 제발로 교회 찾아간 사람이에요. 열심히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열심히 다녔지.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 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재미없더라고. 저는요, 원래 노는데 선수였잖아. 제 별명이 플레이보이. 그래서 애들이 PV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P의 약자가 뭔지 몰라. 잘 노는 애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는 변질돼서 플라스틱 보이라고 바꿔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못 노는 거야. 그래서 제가 노는 걸 주도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행사처장, 모든 행사에 제가 다 맡아서 했어. 뭐 수련회, 뭐 문화개발, 뭐 하는 거. 뭐 노는 것에는 항상 저를 항상 시켰어. 너무 잘 노니까. 잘 놀아주니까. 잘 노는 것을 지도하니까. 그랬어요. 참 재미없대. 그래서 놀며 다녔어. 왜?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노는 거 똑같아. 옛날에는 술 먹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놀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좀 건전하게 노는 거지. 뭐 게임이나 하면서 농담이나 실실하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잘 놀았겠지. 예, 저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인생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깨닫게 됐지. 아, 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그래서 알게 됐던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놀거리가 없나
지금도 찾고 있죠. 그래서 비전 센터가 뭐야? 커피숍이더라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고. 그리고 밥 먹고, 희덕거리고 있는, 그렇게 교회 다니더라고. 저는 그래도 실패라도 해서 알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뭐,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재미는 없어.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교회가 재미있었다면 절대 안 오지. 교회에서 행복했다면 절대 안 오죠.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뭐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야.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여기 왔을 거예요. 왜? 노예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노예 제도하에 거미줄에 걸려 있는 곤충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난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팩트.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으면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치면 만나지는 거냐고요? 사기지, 사기. 만나는 건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고 믿으면 만난다고? 그거 해볼까? 캐나다에 있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 나 지금 장로님을 만나고 믿습니다. 만나고 있는 걸 믿습니다. 미쳤네. 당연히 미쳤다고 하겠지.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통해. 왜? 실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통하더라고. 그런 사기도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통하게 돼 있더라고. 역시 목사가 좋은 거요. 여러분도 목사 돼봐. 돼보지 마. 사기꾼들. 큰일 났네. 이거 또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목사들이 수십만 명이 나를, XX는, 저게 뭐야, 저게. 동업자 정신이 없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쉬워 어려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쉽기도 하라는 건 다른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라는 거 아니야. 밥 굶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 재산 갖다 바치면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라. 근데 어려운 건 뭐야?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조금 해보고 안 오시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랬어요. 이 기도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천국이 왜 좁은 문이냐면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이 와야 가는 곳이 천국이지 내가 교회 백날 다닌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좁은 문이야? 그 길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길만이 여러분을 불행과 고통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묘경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장군들과 세상의 대통령들과 세상의 리더자들, 세상의 부자들에게 세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을 거대한 사회 제도와 엄청난 금융 환경에 노예 제도를 만들어서 포로로 지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노예와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불행의 덫에 허우적거리면서 눈물과 슬픔을 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현대의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대로 사시면 돼. 쉬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귀신의 포로로 사는 게 그렇게 사시면 돼요. 쉬우면 안 해도 돼. 그게 쉬우면 이기도 안 해도 돼. 뭐 천국에 가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에도 지옥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셨죠? 목숨 거실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슬픔을 곱씹으면서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처지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영상교를 불러주시니 이게 웬 은혜인지요. 이게 웬 사랑인지요. 우리가 왕을 부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게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게 엄청난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낙담하며 앉아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영이 넣어주는 이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당신의 백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